이번 영상은 조국의 최대 적은 조국이다라는 주제로 말해보겠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강조했던 조국 씨가 정작 본인이 권력을 잡고 나서부터는 언론 고소전에 뛰어들었고 이번 사건에도 고소하겠다고 적극 나서고 있습니다. 조국 씨는 너무 역겨운 내로남불입니다. 과거 시절 가장 표현의 자유를 외쳤던 자가 조국입니다. 그런데 최근 조국이 25일 자신과 딸의 모습을 담은 일러스트를 성매매 유인 절도단 기사에 사용한 조선일보에 법적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습니다. 조국은 이날 자녀 입시 비리 등 혐의로 재판을 받기 위해 서울중앙지법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기자들과 만나 반드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지독히 정파적 시각과 극도의 저열한 방식으로 저와 제 가족을 모욕하고 조롱한 기자와 언론사 관계자분들께 묻고 싶다며 인두겁을 쓰고 어찌 그런 일을 할 수 있나 라고 했습니다. 저야말로 조국에게 하고 싶은 말입니다. 조국 씨, 어쩜 지독하게 정파적이고 극도의 저열한 방식으로 삶을 사십니까? 어찌 자신의 과거 발언은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법적 대응을 하겠다라는 역겨운 소리를 할 수가 있습니까? 정말 양심이 썩어서 양심이 존재하지 않는 자가 조국입니다. 조국의 과거 발언을 차례대로 보겠습니다. 조국은 2013년 5월 SNS에 시민과 언론은 공적 인물에 대한 완벽한 정보를 가질 수 없다. 따라서 공인에 대한 검증 과정에서 부분적 허위가 있었음이 밝혀지더라도 법적 제재가 내려져서는 안 된다고 글을 올렸습니다. 또 편집과 망상에 사로잡힌 시민도 쓰레기 같은 언론도 표현의 자유가 있다. 특히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제멋대로의 검증도 야멸찬 야유와 조롱도 허용된다고도 했었습니다. 조국은 과거 학계에서 표현의 자유를 강력하게 보호돼야 할 헌법적 권리라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북한 체제를 찬양하고 대한민국 체제를 공격하는 개인, 단체에 대해서도 이 정도 수준의 표현 행위를 범죄화해야 하는지 의문이라고 했습니다. 또한 표현의 자유를 정치적 기본권의 핵심이라며 매우 옹호하던 입장에 서 있었기 때문에 제기되기도 합니다. 조국은 2011년 발표한 91년 개정 국가보안법상 이적성 판단 기준의 변화와 그 함의 논문에서 북한 당국의 주장을 그대로 반복하는 개인, 단체에 대해서도 처벌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미제 추출, 자본주의 폐절, 혁명투쟁 등을 주장하는 이에게도 사상의 자유시장에서 자신의 사상을 선전하고 판매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고 했습니다. 2015년 정치권력자 대상 풍자 조롱행위의 과잉 범죄와 비판 논문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민주주의가 살아 숨쉬기 위해 필수적인 공기 같은 원칙이라고 규정했습니다. 정치권력자에 대한 신랄하고 통렬한 풍자와 조롱은 주권자 국민의 권리라고도 썼습니다. 표현의 자유를 그토록 사랑하고 공기 같은 존재라고 한 조국이라는 사람은 현재 세상에서 가장 역겹고 내로남불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조국씨, 당신 SNS 그만하고 당신이 썼던 과거 글들을 되돌아보시길 바랍니다. 법학교수라는 사람이 형평성 이라고는 전혀 없는 지독히 정파적 시각과 극도의 저열한 방식으로 국민들을 모욕하고 조롱하는 인간이며 그게 바로 당신입니다. 당신 눈에 있는 들보부터 보시길 간곡히 부탁합니다.